국회가 오늘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했는데 장시간 고성이 오갈 정도로 격론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예민하다는 뜻일 겁니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신유만 기자. 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가 결정될 거란 보도는 많았는데 결국 결론은 못 내렸군요. 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네 번째였는데요. 회의 분위기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도 들릴 정도의 고성이 수차례 났고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원도 근무 시간에 주식하면 징계 대상이라면서 중징계를 주장한 위원들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자문위는 오는 7월 3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 직후 김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코인 거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윤리특위에 심리기간 연장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받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TV조선 통화에서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김 의원에 대한 특위 차원의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